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이상하게 연결하시네. 왜 1번이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수 씨도 역시 1번.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오늘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예. 오히려 괜찮지 근데, 않은 게 그렇지. 생긴 거를 그렇죠. 역으로. 예. 그래서 아이비가 아, 괜찮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게 그 식물을 팔 때 저도 집에서 키우고 있는 식물이기입니다만 예. 공기 정화 식물로 팔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갖다 놓으면은 집 안에 정화가 다 된다고요, 이게. 네. 그래서 아이비 뭐 종류도 너무 많지만 우리 집에 잉글리시 아이비도 있고 아이비 종류별로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그럼요. 예. 아, 가끔 먹기도 거죠? 하고. 예. 예, 그럼요. 배고프면 좀 뜯어 먹기도 하고. 네. 배고픈 풀을 뜯어 먹어요? 그래서 예. 아이비는 공기 정화 식물인데 나쁠 리가 없죠. 아. 예. 일단 뭐 집에서 키우고 있으니까. 태연아, 네. 힘 모으자. 아, 힘 모으세요. 싫으세요? 아, 김태현 씨 3번 드셨어요? 네. 네. 저는 오늘 소신이 있습니다. 아. 아, 그리고 오늘은 저 이성보다는 저 감성적으로 한번 정답에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어, 그렇구나. 예. 잉글리시 아이비 말이죠. 네네. 아, 일단 국산이 아니에요. 네. 잘 안 맞아요, 한국 사람한테. 아. 영국 사람이 뜯어먹으면 괜찮아요. 싱터블이. 아. 네네. 한국 사람이 뜯어먹으면 저 이제 약간 몸에 좀 안 좋아요. 영국 분들이 뜯어먹으면 괜찮아요? 아, 괜찮죠. 아, 그러니까. 아, 잉글리시니까. 네, 런치 네. 타임에 자주 뜯어주세요. 아, 아, 브런치 현지에서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피마자 기름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막 기름 들이붓고 이러면 안 돼요. 어. 정말 감성적이네요. 진짜. 네. 어, 너무 감성적인데다. 예. 아, 너무 과한 거는 부족한 만 못하다. 아,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분이 좀 너무 드셨구나. 그럼요. 어. 이걸 마시고 안주로 그걸 집어 드시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아, 문제가 생깁니다. 아, 과했다. 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민들레 차 같은 경우. 네네. 제가 안 먹어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안 먹어보고 다른 분들이 드셨기 때문에 예. 아 이건 독성이 있습니다. 아, 예, 예. 내가 안 먹었으니까. 네네. 그리고 3번 이게 예. 중요한 겁니다. 할미꽃. 할미꽃. 이름 보십시오. 아. 예. 할미 아닙니까? 예. 할미. 할미가 해코지 할 일이 없습니다. 예? 고양이 할머니가 생각나고. 야, 듣고 보니까 이름에서 답이 나오네요. 예. 가장 정감 어린. 아, 그래서 감성적인 오늘 대답이. 할머니한테 많이 맞았나 봐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다시 골고루 나왔는데요. 예,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스튜디오에, 삭막한 스튜디오에 이렇게 그냥 참 흔한 식물 예. 몇 개가 와 있을 뿐인데도 아주 분위기가 화사하잖아요. 좋아졌어요. 근데 이 중에 위험한 게 있다니까 알아야겠습니다. 세 개나. 예. 확인 하겠습니다. 숨겨봐, 주변. 각기 다른 식물을 접한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난 네 사람. 이 중 한 사람만이 독성 식물과 관계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자, 그 한 사람은 과연 누굴까? 자, 궁금합니다, 진짜. 그렇다. 정답은 바로 4번. 민들레 차를 마신 서훈 씨. 그렇다면 민들레는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유진 씨 정답.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서 보면은 그 이 민들레의 성분 중에 실리말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실리말린이라는 성분이 간암 세포를 억제하는 즉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뿌리에 있는 콜린 성분이 위장 질환에 도움을 주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단 이 민들레가 천연 해열제로서도 또 그 효과를 발휘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식용으로서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상당히 쓴맛이 나타나기 때문에 차로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한 삶, 웰빙에 관한 욕구가 커지면서 산나물, 야생화 등으로 만든 음식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풀들은 이른바 약이 되는 성분들로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등산객 3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독초를 먹고 탈이 나는 경우가 독초를 산나물로 잘못 알고 먹는 식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많은 종류의 식물 중엔 약이 되는 식용식물도 있지만 반대로 독성이 강한 식물도 있다는 것. 실제 국내에 보고된 독성이 강한 식물은 약 80개과 312종 정도. 문제는 이들을 식용식물과 구분하기 힘들다는 것. 실제로 지난 7년 동안 식약청에 접수된 자연독 식중독 환자 중 약 80%가 독성 식물에 의한 환자일 정도인데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다룬 대표적인 독성 식물 흘미꽃, 아이비, 피마자의 위험성은 물론 그 밖에 조심해야 할 독성 식물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첫 번째, 음지와 양지 어디에서나 잘 자라서 관상식물로 인기가 높은 아이비. 아이비는 무엇보다도 공기정화 능력이 탁월해서 실내에서 키울 경우 도움이 되는 식물이다. 그런데 아이비를 키운 진우는 도대체 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 것일까? 아마도 이 아이가 그 아이비를 그 먹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아이비는 접촉을 했을 때 접촉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잎이나 어떤 열매를 그 복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걸로 인해서 호흡곤란과 심화할 경우에는 혼수상태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혼수상태까지요? 특히나 이 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덤정인 엉클처럼 이렇게 보기에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호기심에 이걸 입에다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비를 키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이가 닿지 않는 곳에 키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독성 있는 관상식물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초록색 바탕에 엷은 황색의 잎이 특징인 니펜다키아. 이 속엔 독성이 강한 물질 옥살산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데 만약 이 식물을 먹게 되면 혀가 마비되고 입과 목이 보호르며 만약 심하게 목이 부을 경우 기도를 막아 질식사할 수도 있다. 아이들은 손에 안 닿게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네, 아이들은 정말 호기심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네. 또 형형색색 꽃이 아름답고 꽃이 7번 색을 바꾼다고 하여 칠변화라고도 불리는 란타나. 식물 전체에 독성이 있어 잎은 피부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열매를 무심코 따먹을 경우 구토, 설사를 유발, 심한 경우 호흡장애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두 번째 독성 식물 피마자. 흔히 아주까리라고도 불리는 이 식물은 건조한 피부 보호와 변비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피마자를 먹은 채인 씨는 왜 구토 증상을 보인 것일까? 자, 피마자는 그 민간요법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약재나 그 다음에 집에서 복용하는 어떤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열 처리를 하거나 이제 끓일 경우에는 독성 성분이 많이 사라지는데 일단 그냥 생식을 할 경우에는 이 그 피마자 안에 들어있는 그 리신 또 라이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분이 청산가리 6,000배에 달하는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양을 복용할 경우에는 간독성, 신독성 이 모든 어떤 독성적인 것을 나타낼 수가 있고 특히 이것을 리신 성분을 호흡기로 해서 흡입할 경우에는 아주 치명적인 어떤 독성 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피마자와 마찬가지로 약초로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은 독성이 강한 식물 어떤 곳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경련을 진정시키고 천식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초우성. 하지만 일명 미치광이 풀이라고 불릴 만큼 독성이 강한데 실제로 지난 2007년 경북 영천에선 산악회원들이 미치광이 풀을 식용식물로 착각 쌈을 싸서 먹은 뒤 울고 웃기를 반복하는 심각한 초증, 환각증세 등이 시달리고 사지 경련을 일으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 독초는 최악의 경우 혼수, 사지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할 수도 있는 무서운 풀이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진짜 조심해야겠다. 앞으로 복도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세 번째 독성 식물, 할미꽃. 백발노인이 머리를 풀어헤친 것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할미꽃. 이 꽃에 진액을 바르면 관절염과 마비, 피부염증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민간요법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그렇다면 이 꽃을 바르고 먹은 수경 씨 왜 복통을 일으킨 것일까? 할미꽃은 예전부터 화장실에 구더기를 죽일 정도로 굉장히 심한 독성을 가지고